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03 기능평가 사진편집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브러쉬 도구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기와 원본 이미지 이동. 컨트롤 N을 눌러서 New,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가로가 260, 세로가 400, 해상도는 72, 칼라 모드는 RGB 칼라,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흰색으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를 누르거나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여 열기, 오픈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2급-1 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2급-1 JPG 파일을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이용한 액자 제작 두 번째로 가세요. 자, 액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Create a New Layer,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하고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브러쉬 도구 상자에서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 가면 브러쉬 프리셋 피커, 프리셋 사전 설정 피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팝업 단추를 클릭해서 브러쉬 종류,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브러쉬들의 종류입니다. 그 내추럴 브러쉬스, 자연적인 브러쉬, 요거를 클릭을 하고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자, 브러쉬 종류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시 팝업 단추를 눌러보면 여기서 텍스트 온리부터 여기 스트로크 썸네일까지는 요 브러쉬에 나타나는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씨만 나왔다면 텍스트 온리를 선택한 경우고요. 저같이 나오려고 하면 스몰 썸네일, 작은 축소판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의 종류를 스티플 댄스 56픽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색상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CC66CC로 설정합니다. CC66CC. 자, 그런 다음에 액자 부분이 될 부분을 그려줘야겠죠. 브러쉬 도구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자, 브러쉬 같은 경우는 그리는 속도나 이런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다 사용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액자가 될 부분을 그렸으면 도구 상자에 사각형 선택도를 선택을 하고 옵션 바에서 패더 값을 OPX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드래그해서 경계 부분 쪽에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 자, 지금은 우리 분홍색 부분이 선택된 게 아니죠. 그래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 여기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자,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를 선택을 하고 스타일을 엠보스로 선택합니다. 자, OK를 클릭하면 이렇게 액자 부분, 분홍색 부분이 돌출돼서 양각 형태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필터를 적용해야 되겠죠. 세 번째, 액자의 필터 적용. 자, 필터 메뉴를 클릭하고 디스토트, 왜곡이죠. 왜곡에서 웨이브 파도를 실행합니다. 자, 요 웨이브 같은 필터는 실행할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넘버를 교재처럼 8로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이 나올지 또 다른 모양이 나올지 약간씩 틀리게 적용이 됩니다. 필터마다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필터도 있지만 랜덤하게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필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면 모든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처음에 새 캔버스 만들고 배경 편집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가로가 400짜리, 세로는 역시 400이네요. 400을 넣고 72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확인하시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색을 클릭해서 색상을 CC9900으로 맞춰줍니다. CC9900 OK를 클릭하고 Alt Delete를 눌러서 정경색으로 색을 칠합니다. 두 번째는 블러울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1급의 E 열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선택 영역 설정 후 이미지 이동. 자,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툴을 선택하고 즉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Edit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자, 검은색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하고 아직 선택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에 플러스탭에 있는 것처럼 마그네틱 라소트를 선택해서 역시 옵션 바에서 Edit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이 안 된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으로 추가해 줍니다. 자, 이미지가 작아서 잘 안 되는데 확대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 영역에 추가를 했으면 도구 상자에서 무브툴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배치합니다. 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레이어 스타일, 세 번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선택을 하고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3px에 3px고요. 컬러는 9966cc로 설정합니다. 9966cc 오케이. 자, 그러면 선이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는 외부 광선,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하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스프레드는 10, 스프레드는 10, 그 다음에 사이즈는 80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OK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나는 것처럼 외부 광선 스타일이 적용됐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고 옵션 바의 쉐이프에서 얼룩무늬 모양, 블록 1이죠. 선택을 하고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FFFF OK를 클릭하고 적당한 지점에서 그려줍니다. 자, 이 부분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니까 우리가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을 클릭하고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서 EPX에 컬러는 00CCCC OK를 클릭하고 다음 레이어 스타일은 Inner Shadow 내부 그림자죠. Inner Shadow 선택을 하고 역시 컬러를 000FF 0000FF를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Distance, 거리는 2, 그다음에 Size는 10.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 Horizontal Type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글꼴은 궁서, 크기는 70pt, 색상은 검은색이죠? 00000. 자, OK를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자,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 모드를 마치고 Move트를 클릭한 후 글자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를 보면, 자, 우리 문자도 하나의 레이어로 생성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 입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이름을 갖다가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하면 입력된 문자가 레이어 이름으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자, 이 문자 레이어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야 하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 3px, 크기는 3px고 색상은 흰색이죠? FF, FF, FF. 자, OK를 클릭하고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거리, 디스턴스, 거리는 10. 그다음에 사이즈, 크기도 10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자 레이어도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와 드랍 섀도우 효과가 적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맞자를 입력할 차례죠.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ype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만약 지금 글자의 옵션을 옵션 바에서 글자의 옵션들을 바꿔주게 되면 현재 달이라는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에 입력한 달이라는 문자 레이어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죠.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를 생성하고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도구 상자에서 문자 도구, 수평 문자 도구를 먼저 클릭한 후 글자가 입력될 위치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옵션을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입력한 달 레이어에 적용되진 않겠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클릭을 하고 옵션 바로 바꿔주거나 혹은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고 작업을 하거나. 자, 역시 글꼴하고 크기는 같고 우리 색상까지도 같네요. 검은색. 검은색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글자 맞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우리 글자가 입력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글자 주변에서 약간 떨어지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동 상태, 무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절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고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요. 역시 문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Layer Style, Stroke. 크기는 3 맞죠? 3이고 색상은 FF, FF00, FF. 자, OK를 클릭해 줍니다. 이 맞자는 경사와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플로우 엠보스, 쿠션 엠보스를 선택해 주고 우리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이와 같이 맞자의 음각 혹은 양각 효과, 이게 이제 경사와 엠보스죠. 이런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자 입력할 차례죠. 역시 수평 문자 도구 Horizontal Type를 클릭하고 글자가 입력된 위치를 먼저 클릭합니다. 역시 옵션 바의 상황들은 다 똑같겠죠?
단 색상만 나중에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를 씌울 거니까 뭐 색상은 임의의 색상에도 상관없지만 뭐 검은색이니까 자 도자를 입력합니다. 역시 위치를 좀 정교하게 조절을 하고 옵션 바에서 Commit Any Current Edit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요.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스트로크 3px고 색상은 33FF00 33FF00 오케이. 자,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이제 여러 색상으로 점점점 변화하는 그런 스타일 중에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부분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편집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출력이 되면 중앙에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 밑에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가 있는데 밑에 것은 컬러 스탑 색상 정지점이라고 해서 색상을 갖다 입력하는 부분이고 위에 것은 오페시티 스탑 불투명도 정지점이죠. 그래서 점점점점 투명하게 하거나 혹은 불투명하게 하거나 할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 바에서 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험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컬러 혹은 세 가지 컬러 세 가지 컬러 같으면 요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 투 애드 스탑 색상 정지점 추가할 때 한번 클릭해주면 추가가 되고요. 다시 요걸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 버리면 없어집니다. 삭제가 되죠. 요 컬러 스탑을 이용해서 색상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프리셋 사전 설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프리셋에 투명 무지개 Transparent Rainbow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요걸 클릭하니까 밑에 고러한 형태로 바뀌었죠. 제일 앞에 부분 투명하고 제일 뒤에도 투명하고 가운데 부분은 둘리 여섯 가지 색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그라디언트죠. 자, OK를 클릭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적용된 각도까지도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각도 조정할 필요는 없죠. 현재 이런 상태고 각도를 조절해야 된다면 각도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밑에 앵글에 시계처럼 되어 있는 요거를 드래그해서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그때 여기 프리뷰 미리 보기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때마다 각도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되겠죠. 지금은 이러한 상태 90도 상태죠. 자, OK를 클릭해서 모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교재에도 플러스 팁에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드랍 섀도우부터 이너 섀도우, 아우터 글로우, 이너 글로우 다음에 베벨앤 엠보스, 그라디언트 오브레이까지 스트로크는 기본 사항이니까 지금 빠져 있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모든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거죠. 반드시 숙지하셔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 이번 강의는 실무평가 이벤트 페이지 제작 따라하기 부분입니다. 01 새 캔버스 만들기와 배경 이미지 필터 적용 컨트롤 L 눌러서 새로 만들기 뉴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500에 400 해상도 72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회색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여 오픈 열기 대화 상자를 호출하고 2급-3부터 2급-7까지 자 2급-3에서 클릭하고 2급-7에서 Shift 클릭을 한 다음에 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2급-3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필요하다면 Ctrl T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로 종료합니다.
자, 이미지에다가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 아티스틱, 예술효과, 필링그레인, 필링그레인을 선택하고 기본값으로 설정한 후에 OK를 클릭하여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 마스크. 자, 2급-4 이미지. 2급-4 이미지를 도구상자에서 무브트를 이용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에디트 메뉴, 편집 메뉴에서 트랜스폼, 변형을 선택하고 플립 버티칼, 세로로 뒤집기를 선택해서 상하방향으로 대칭, 뒤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교재에도 플러스 팁에 에디트 편집에 트랜스폼 변형 메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애드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추가 단추를 클릭해서 레이어 썸네일을 추가합니다. 도구 상자에 그라디언트 도구,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을 클릭한 후에 블랙, 화이트, 검정, 흰색, 검정, 흰색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늘과 밑에 풀 이미지의 경계선 부분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레이어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급-5 이미지, 꽃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흰색 배경 부분을 클릭하여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자, 이제 도구 상자에서 Move 툴, 이동 도구를 이용을 해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한 후에 엔터를 쳐서 종료합니다. 다시 2급-6 이미지 파일을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드래그하여서 작업창으로 가져오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한 후 엔터를 쳐서 종료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3과 레이어 4의 경계선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합니다. 클리핑 마스크일 경우에는 마스크로 쓸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레이어 마스크로 쓸 경우에는 반드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 레이어 3 레이어를 선택하고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여 스트로크, 선을 선택합니다. 자, 크기는 3px고 컬러는 흰색 FF. OK를 클릭하고 아우터 글로우, 외부 광선을 선택한 후에 규제의 값처럼 사이즈 크기를 27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브러시 작업.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4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실행합니다. 자, 도구 상자에서 브러시 도구, 브러시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브러시 프리셋 피커, 브러시 사전 설정을 클릭하고 팝업 단추에서 스페셜 이펙트 브러시, 스페셜 이펙트 브러시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후에 특수효과 브러시, 스페셜 이펙트 브러시 중에 버터플라이, 나비를 선택하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00000 FF, OK 클릭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을 FF00 노란색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과 노란색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에. 자, 요 스페셜 이펙트 브러쉬의 나비 같은 경우는 전경색과 배경색 사이에 색상이 랜덤하게 적용이 되고요. 드래그하는 길이와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다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나비를 그려줍니다. 자, 우리 플러스팁에도 버터플라이는 마우스 드래그의 속도와 움직임 이런 거에 따라서 크기와 색상이 랜덤하게 적용된다고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쉐이프와 마스크, 모양과 마스크. 도구 상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클릭한 후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는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쉐이프, 모양의 목록 표시를 선택해서 플라워 6, 플라워 6를 선택하고, 자, 이거는 나중에 레이어 마스크 용도로 쓸 것이니까 색상은 인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용도로 쓸 것이나 그라디언트 도구를 씌워서 변화하는 색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색상을 임의 색상으로 그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에서는 검은색으로 그렸으니까 여기서도 검은색으로 설정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했으면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하여 꽃 모양의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자, 우리 플러스팁에서는 옵션 바 설정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포토샵은 한번 설정한 이런 옵션 사항들은 다시 설정하기 전까지는 전에 설정한 사항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전에 작업했던 설정 사항들이 유지되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작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일 앞에 목록 표시에서 오른쪽 단수에서 리셋 툴, 도구 다시 설정을 클릭하거나 레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란 없음을 선택을 해주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을 선택한 후에 크기는 4px, 컬러는 노란색이네요. FF, FF, 00. 자, OK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베벨 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 그 중에 기본값인 스타일을 이너 베벨, 내부 경사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후에 도구 상자에서 무브 툴을 클릭하고 2급 다시, 요건 아까 불러왔죠? 무브 툴을 클릭하고 2급 다시 7의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가져온 후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자, 지금 가져왔는데 불투명도가 100%니까 밑에에 있는 레이어 모양들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배치하기 어려우니까 오퍼시트를 좀 낮추어서 임시로 80% 혹은 뭐 필요하다면 더 낮게 설정해도 되겠죠. 설정한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우리 출력형태처럼 정확하게 배치하고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을 마칩니다. 다시 이제 오페시트를 배치를 했으니까 100%로 설정하고 이 레이어 6과 밑에 꽃 모양 쉐이프한 레이어의 경계선에서 Alt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실행해 줍니다. 자, 이제 도구 상자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옵션 모드를 쉐이프 레이어, 모양 레이어,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음을 선택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색상은 CCFF33. 자, 이렇게 설정하고 요 밑에 부분을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작업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에 가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60%로 설정하고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한 후에 스트로크 선
크기는 OPX, 컬러는 0066FF, 0066FF. 자, OK를 클릭하고, 다시 OK를 클릭해서 스트로크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다섯 번째, 문자 작업이죠. 자, 도구 상자에서 Horizontal Title,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글꼴은 굴림, 글꼴은 굴림, 크기는 30pt, 30포인트, 색상은 검은색이네요. 00000. 자, OK를 클릭하고, 글자가 찍히 위치에서, 자, 클릭하는데, 이 경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작업했던 쉐이프 모양, 모서리 같은 거 사각형 모양의 지금 쉐이프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블럭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른 레이어를 한번 클릭하거나 레이어 팔레트에서 빈 곳을 클릭해서 선을 없애준 후에 다시 클릭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2012년 예정. 자, 역시 글자 위치를 좀 조절한 후에 옵션 바에서 확인, Commit Any Current Edit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을 마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Create New Layer,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한 후에 옵션 바에서 글꼴은 궁서, 크기는 100포인트, 색상은 CCFF33. 자, OK를 클릭하고요. 자, 글자가 찍힐 위치에서 클릭하여 꽃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하고, 자, 이동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좀 회전시키고 위치도 좀 조절해서 배치한 후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이 꽃 문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스타일 추가 단추를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 선택한 후에 사이즈는 3px, 컬러는 0000FF, 파란색이겠죠? 자, 선정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다시 OK를 클릭해서 스트로크 스타일을 적용하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에 수평 문자 도구, 도구 상자에서 허리젠트 타이틀,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꼴은 궁서, 크기는 50포인트, 색상은 CCCCCC. 자, 그렇게 설정한 후에 박람회라고 입력합니다. 박람회. 옵션 바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문자 입력을 종료하고 수평 문자 도구의 옵션 바에 Create Warped Text, 텍스트 변형 단추를 눌러서 아크 부채꼴을 선택하고 밴드 구부리기는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 자, 스트로크 EPX, 컬러는 660066. 자, OK를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후에 자, 우리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위치와 우리 출력 형태처럼 회전을 좀 시켜서 위치와 회전을 좀 조절하고 엔터를 친 후에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완성된 두 가지 파일을 정답 파일에 맞는 PSD와 JPG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